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4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 와.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46번째. 예. 누군지 아시죠? 벙구라고 우리 벙구가 그 20대 20회째 뭐 그죠? 예, 그때쯤 나와서 아쉽게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가 공군이라 사실은 벙구가 잘 나와요. 그래서 벙구 얼마나 자주 나오죠? 저 이번에 7주에 7주 만에 7주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7주 만이니까 한 달 조금 지나면은 뭐 이렇게 두 달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항상 늘 일정한가 봐요. 그게 금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가고 뭐 이렇게 되나요? 제가 짬이 안 돼서 주말을 항상 끼고 나와야 돼서. 그게 짬이 네. 안 되면 주말을 끼고 나와야 되는 네. 거구나. 짬이 되는 애들은 그러면은 그 한창 일할 때 휴가를 바쁠 때. 네. 이야, 짬이 역시 짬이 무서워. 군대는 짬이야.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군대 생활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거 좀 잡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 물어보는 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든지 뭐 힘들어요 하면 또 공군인데 뭐 힘드냐 그러겠지만 그렇지가 않답니다. 공군이 다 같은 공군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그냥 아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다 힘든 거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비추어서 상대방이 어떨 거라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육군 나왔는데 에휴 야 공군이 뭐가 힘들어 뭐 그러고 후방 내가 전방 나왔으면 에휴 후방인데 뭐가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후방도 후방 나름대로의 힘든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공군도 공군 나름대로의 자기에게는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경험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맞네요. 예. 그러니까 벙구 보시면은 고생하는구나 공군이라 그렇게 좀 이야기 좀 다들 해주시고 아 찔립니다 제가 아, 찔립니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69번째 아버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벙구가 군대 우렁찬 목소리로 예 자 말씀 일발 장전 해야 되잖아. 자, 일발 장전. 자, 여기 7절서부터. 아, 여기서 7절부터요? 예, 예. 자꾸 얘기해. 네. 아이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에게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니라. 아, 예.
군대 간 게 딱 티가 나는 게 보통 그냥 1절, 8절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 그거 딱 다 얘기하는 게 무슨 그 뭐 역시 군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또 오랜만에 글씨를 읽어서 그런지 자꾸 예 틀리죠. 야, 얘가 너무 우렁차게 해야 되는데 왜 군인 같이 어 이렇게 너희가 너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뭐 이렇게 딱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군대가 틀려졌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지금. 군대가 너무 틀려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부들부들해. 군인이면은 뭐 딱 이렇게 만지면은 관등성명 나오고 그죠? 딱 이렇게 딱 만지면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어, 몰라요? 그런 거? 안 하나? 군대에서는? 공군은 안 해요? 그런 거? 공군 안 한다. 아... 공군 안 하는구나. 육군은 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손을 대면 자기 저기 일병 이렇게 해야 돼. 어. 기본 군사 훈련단 때서만 그렇게 했고 이제 중대 배치 받고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육군에서도 아, 육군은 군 아 그럼요 자대 배치 받고 상병 되기 전까지는 해야 돼. 일병 2병 이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관등성명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이거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맞으면서 안 해보셨죠? 되게 재밌어요. 당하는 거는 별로 재미없는데 시키는 거 옛날에 군대의 추억이 아련한 군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 정말 옛날에 군대에서 악덕 장교였었는데 제가 예 그 병사들이 나중에 저 떠나고 난 다음에 왜 저 사람은 장교가 됐을까 그런 생각 예 장교 같지 않은 장교라고 아 예 정말 군대 체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면은 오늘 재밌게 잘 들었어요. 69번째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인데 요번에 그 목사님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도 정말 많이 느꼈는데 먼저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요. 어휴, 왜 아까 밥 먹은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빌립아 그런데 왜 아까는 필립이라고 그러던데 필립이라고 예 빌립인데 예 그래 영어를 많이 해서 필립 예 그래서 필립이 원래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빌립보 아세요? 그 필리핀이 그 필리핀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스페인 말로는 무슨 황제더라? 빌립보 황제인가? 뭐 무슨 황제의 이름 중에 무슨 있잖아요. 뭐 되게 유명했어요. 필립보 황제인가 뭐 있대요. 다 그게 되게 유명해. 필립베 2세 필립보 2세 몰라요. 필립보 2세 안 들어봤어요? 필립보 2세? 필립페, 필립보, 필립페, 필라페, 필라페, 필라포. 아니 뭐지? 봉구갔는데 오늘 아 예. 아 제가 스페인 다녀오니까 거의 되게 유명한 필립보 2세라고 예 그 예 그 사람이 필리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 하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너희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우리 예? 번구 형제 약간 거만하게 이거 좀 들고 계세요. 거만하게 보이나요? 네. 아닌가요? 아 거만하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요? 예 뭐 거만하기만 한가요? 또 뭐 있나요? 아 거만하게 느껴져요? 어?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딱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어, 이 사람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어? 지금 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사실 요번 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7절에서 14절 말씀은 교회에 있어서 그 삼위일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과연 그러면은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순진 자매님께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범구 형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처음 느끼는 느낌이 거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범구 형제가 말한 대로 이 유대인들도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할 때 이 말 때문에 처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만하다는 느낌이 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더 충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더 이상의 백이 없을 만큼의 백그라운드인 하나님인데 그 목수의 아들이고 뭐 별 거 없는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범경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만하다 정도로 느낀 게 아니라 분개하게 돼서 이 이제 참남하다.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된 배경이 되는 말 이게 말성 성경 구절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거 컵을 달라고 하면서 커피컵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커피 주세요 이러면 그냥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컵하고 커피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잖아 지금 올 때는. 그치만 이 부어놓고 보면은 물하고 컵은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둘이 다르게 존재해요. 컵은 컵대로 물은 물대로 컵은 컵대로 커피는 커피대로. 근데 여기 빈 그릇에 뭐가 담기면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주세요.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커피 한 컵 주세요.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처럼. 물 한 컵 주세요. 아 그렇게 해요? A cup of coffee.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람으로 알았고 인생으로 알았기 때문에 인생은 처음 지어질 때 하나님을 담는 빈 그릇으로 지어졌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이 담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속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와 하나님이 동등됨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 말이 이제 오해가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끊임없이 뭘 궁금해하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을까 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하나님을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내가 뭐 절대적으로 믿음을 변치 않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면 딱 저렇게 지었겠구나 하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도 궁금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씨를 이제 하나 사과 씨를 딱 놔뒀는데 이 사과 씨를 보고 나면 이 사과 씨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이 씨를 심어가지고 이제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보면 이 씨가 어떻게 될지를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씨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본 적이 없으면 이 씨를 계속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본분의 위치에서 있고 보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본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깝고 그렇다는 걸 표현하려고 이 말을 했는 건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 이렇게 헷갈리고 오해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을 알기 전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개념을 잡아야지만 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번구 형제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그 뭐죠? 뭐지? 그 성경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 어디서 봤어요? 자진이 형이 그 제가 그런 얘기 전자책 아니요 전자책 그잖아요. 거기에서 그 책 이름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은 사람. 거기서 봤었어요. 맞아요. 아 거기서 봤나? 아닌데. 나와요, 나와요 나오긴 아. 나오긴 나와. 어디든 나와 목사님 책에는. 예, 어디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그 본인. 형상이. 예. 당연히 그건 아니, 겉표면으로 보이는 형상은 아니겠죠? 겉표면으로 보이는 형상 맞는데요? 그 형상 아닌가요? 아 그거요? 외면적인 근데, 거예요? 외면적인 형상. 아 그래요? 더 심오한 건 줄 알았구나. 네, 신기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도 맞고 긴 것도 맞고. 그럼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는데 그거 좀 얘기해줘요. 그 형이 그거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넘겼어요. 그냥 넘겼어?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거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 가장 어떤 근원적으로 이렇게 사람으로서 내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군대에서 고참한테 맞아도 그것만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도 막 기꺼이 맞을 수 있어. 하나님 형상을 알면. 그러니까 꼭 알고 싶죠. 하나님이 성형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요. 예, 형상. 여기서 아까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 하나님을 이게 우리나라의 말의 의의는 이게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막 쓰여요. 하나님의 형상도 되고 사람의 형상? 어느 게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되죠? 갑자기 저도 헷갈리는데. 예, 그걸 좀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 때 그 창세기 1장 26절이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보면 그 이게 물컵으로 쓰려고 만든 컵하고 또 커피잔으로 쓰려고 만든 컵하고 그거 모양이 어때요?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만드는 사람이 목적에 따라서 이 모양과 형태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컵으로 쓸 때하고
그거 커피컵으로 쓸 때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을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가 딱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상이라는 말을 쓰고 이 형상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 두 개, 코 두 개, 뭐 입 하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고 예, 네,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 네, 지금 그래서 편들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표면적으로 사실은 표면적으로 알아요 얘기하는 거고 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좌진영재에 대해서 알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뭘 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형상. 뭘 아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뭘 알아요 나. 저 압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뭐냐. 누가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이렇게. 일단. 네. 윤자진 씨 아시나요? 네. 뭐 그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알아요, 뭐라요? 일단 생김새를 알 것이고. 생김새를. 어느 정도 성격을 알 것이고. 성격. 네. 성격 좋나요? 성격이요?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범구 형제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안경을 끼고 있고 24살이고 22살이고 뭐 21살이고 지금 군대에서 뭐 공군으로 그러니까 뭐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런 걸 아는 것은 사실은 범구 형제를 진짜로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범구 형제가 어디다 데이터를 올려놓기만 하면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겉모양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을 안다는 거예요. 속. 예를 들어 우리가 범구를 안다 할 때 그 친구 괜찮아 뭐 그 친구 별로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뭐 이런 걸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아는 그걸 보고 진짜로 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딱 맞게끔 만들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좀 잡히는가? 안 잡히는 것 같아. 올락말락하는 것 같아. 한번 들어보세요. 뭐 개념이 어디까지 잡히는지. 개념 좀 한번 잡힌 개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딱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않는데 그 사람을 아는 거 그런 요소로 그런 하나님의 요소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하나님을 더 잘 받도록 사람이 지어졌다.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지어졌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게 아니고 거의 그런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 만들 때를 보면 뭐 물을 걷어내고 쭉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식물이 나고 동물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예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막 찬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거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그냥 느끼는 거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느끼는 거지 꽃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물론 꽃이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거는 쌍방간의 교류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장미꽃을 보면서 슬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려해서 싫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으니까 또 오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을 보면은 또 동물을 보고 정말 뭐 하나님의 뭐 창조는 위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저렇게 광야를 뛰어다닐 수 있는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이 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특이한 것이 어떤 것을 보고 인식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인식하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한 것을 남한테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최대로 극대화됐을 때 어떨 때 가장 이제 이 기능이 극대화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해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해낼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의 기능이 최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누가 가장 최고로 이제 표현을 해냈냐 하면, 누구지? 아니, 사람 중에. 사람 중에. 사람 중에 누구? 누구? 목사님이요? 아, 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맞았어요. 목사님 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정답의 강요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전달의 기능으로 기능으로 가장 뛰어난 게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능력이 네. 사람한테는 탁월하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과연 뭘 받아들여서 뭘 표현하냐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제 불량 친구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깡패의 영광을 딱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친구들은 뭘 표현해요? 깡패. 깡패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깡패 멋있다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적어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워서 보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가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컵도 마찬가지지. 이 컵이 지금 여기 있어서 물을 담으면 물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기다 똥을 담으면 똥컵이 되는 거지.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담으려고 만들어졌는데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담아야지만 최대의 가치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물도 담을 수 있고 커피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커피를 담으려고 만드는 이거는 지금 커피 전문점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커피를 담으려고 만든 거니까 이 컵은 커피컵으로 쓰일 때 제일 이제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가치를 최고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몸에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사람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담을 때 최고의 가치와 용도와 가치가 발휘되게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인생은 이제 자기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최고의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못 봤으니까 모르잖아. 봉고형제 예수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 강요해서 강요. 강요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범구 형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이 커피컵에 커피가 딱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담을 그릇에 하나님이 딱 담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우리도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범구 형제가 뭐 예를 들면 자진이 형제라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있는 다른 뭐 이모 삼촌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그런 인식이 딱 왔을 때 아, 사람은 저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오늘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느껴본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 저분 참 어 저분처럼 저분은 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어 내지는 어, 영광스럽다.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 교회에서 없네요. 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글쎄요 제가 교회 사람 잘 몰라서. 교회 사람 말고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이요? 어. 뭐 유명한 사람도 많잖아. 아, 아브라함 링컨. 세상 사람 누가 있을까? 돈펠러인가? 뭐 안철수. 안철수도 있고 뭐. 저번에 물어보지 않았나요? 어 그때 우리 아 내가 물어봤었나? 근데 대답이 안철수였어요? 네. 아 왜 요즘에 그만 안철수 끝까지 가야지 왜? 어? 요즘에 좀 실망하셨나요? 누구를 아 실망했다보다 그때 안철수라고 말한 거는 어. 옆에서 너무 강응하니까 아 내가 강응해서 아,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어제 신문 나 안철수 얼굴이 싹 생각나가지고 아, 안철수 해야겠다. 그럼 요번 대선 때 투표하죠? 예? 투표하잖아요. 부재자 투표. 네, 네. 누구 찍으실 거예요? 어 그건 비민 투표기 때문에 그래요? 발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게 너무 정치 방송이 되나? 네. 며칠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대 복무를 추진해주겠다는 사람을 아 누군가요? 아 그런 사람 없는데 아, 없어요? 아. 아 문재인 아 그러면은 문재인 찍어야겠네요. 아 없잖아요 이미 복무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 소급해서 아니에요. 좀 해줘. 아, 공식적으로부터 시작되는 입대인회 하면서 아 그런 건가요? 아 소급해 줘야 되는데 안 되네요. 요즘 군대가 많이 요즘 이제 북한군이 예 38 노크. 기순 노크 기순 노크 기순 예 그걸 해가지고 군 복무가 늘어나야 돼요. 된다고 생각해요. 아 본인이 와 나 정말 다 너무 저 제대 너무 든든해요. 제대 후에 제대하기 전에 늘어나서 딱 이렇게 어 두 번 군대 간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저요. 어 아 누나도 그렇지만 저기 세계적인 가수 싸이도 군대 두 번이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군대를 두 번 갈 생각이 있나요? 아 없어요. 없습니다. 아 예. 하여간 아 오늘 벙그랑 같이 얘기하니까 뭔가 좀 잘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제가 해놨는데 벙구 형제에게 딱 포커스 맞춰가지고 벙구 형제가 평소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거나 아니면은 궁금하거나 막 이렇게 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있어요. 왜 사람이 고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서 한번 그 고민을 살짝 예 고민이나 뭐 아 그 살짝 얘기해봐요. 누굴 좋아해? 뭘 좋아해? 어? 그런 고민 없어요 지금. 아 그러면 네. 어떤 고민?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아 얘기해봐요. 아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아, 왜? 함께 얘기를 하면 고민은요 얘기하면 반쯤은 해결된 거라고 그러더라. 말을 하면 더 이상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얘기해봐. 자 이래서 이제 방송하기 싫으면 왜 강요해서 어? 네. 그러니까 네. 하여간 번거 오니까 너무 좋고 자 그러면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번구 형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했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구 형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면 뭐죠? 저번 휴가 때 책을 들고 가서 봤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뭐죠? 좀 오래돼서 하나님의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 거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창세기에서 그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뭐죠? 흙으로 지어졌다고 아, 네, 그 정확하게 구절이 뭐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하는 거야? 정확한 문장. 사람을 비추사 생기로 초콜릿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쭉 봤어요. 아, 여기 보여주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네. 아, 예. 그러네. 창세기 2장 7절. 네. 네. 이게 또 목사님이 역시 중요하다고 한 만큼 여기서도 이게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달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아 사람을 지었다는 게 흙으로 졌다는 거죠. 저 지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제 받는 대로 그걸 흙이니까 받는 대로 그걸 표현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아, 저 없는 지식 다 끊으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 없는 지식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는 번구 형제가 참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왜 그러냐면은 번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번구 오랜만에 저기 하고 그러니까 식사 내가 밥 같이 먹자 피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했어요. 근데 번구가 그러는 거야. 형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 저 돈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야 밥을 사준다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야. 약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참 뭐랄까 번구가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도 그 밭이 뭐 돌짝에 뿌려진 밭도 있고 뭐 씨가 돌짝에 뿌려진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안 좋은 데 떨어진 것도 있고 돌짝밭 뭐 하여간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번구 형제는 분명히 옥토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옥토 같죠? 잘 모르겠네요. 예, 옥토예요. 내가 보기엔 옥토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아 번구의 그런 그 마음을 딱 보니까 내가 정말 제가 정말 웬만하면 밥 같은 거 잘 안 사주는데 번구한테는 막 주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번구 형제 그 전자책을 줬잖아요. 그게 내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아끼거든요. 내가 갔더라도 그냥 집에다 쌓아놓고 있지 절대 남한테 주지 않은데 번구한테는 그 마음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 좋은 옥토라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물론 복을 주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있지만 그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제가 요즘에 번구 형제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정말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복이 꼭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좋은 뭐 내가 뭐 잘 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는 그 사람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번구 형제는 정말 좋은 훌륭한 옥토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맞더라도 갈굼을 당하더라도 옥토구나. 나는 옥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견뎌내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옥토로서 한마디. 오늘 오랜만에 이게 뭐죠? 푸른 제목이 뭐죠?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 예. 사실 이거 제목이 없죠? 그냥 찍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아, 맞아요? 네. 아, 오랜만에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찍고 이제 군대 입대할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별로 연발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걸 보고 참 안타깝네요. 근데 나는 늘 사람들이 기다려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좋던데 나 없는 동안에 발전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너무 훌륭한 옥토인 것 같아요. 자 훌륭한 옥토인 그 우리 번구 형제에게 우리 서순인 자매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아,
오늘 이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우리가 이제 교제한 내용은 사실은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한 얘기였고 아까 범구 형제가 말했던 창세기 2장 7절은 그 하나님이 만들 그 목적을 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땅의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네, 그 구절들이 오늘 다 나왔고 범고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은 어차피 뭔가를 표현하는 표현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 스스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범고 형제가 굉장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담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아이들을 보면 뛰어노는 아이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딘가 모르게 그 부모의 생김새가 닮았다든지 아니면 습관이 닮았다든지 하여튼 닮은 게 있어서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게 되고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알 수 있으면 굳이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본 적이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보여달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을 보면 보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또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묻지도 않게 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 내가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행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이었다면 교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단체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똘마니. 내지는 미친 사이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면 믿기가 어떻겠어요? 훨씬 쉽겠죠. 이게 이제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표현하려고 오늘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 이게 이제 형상으로서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면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겠구나.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목사님의 핵심 포인트 되는 글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열매는 씨에서 결정되고 씨는 그 열매에서 정의된다. 이와 같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자는 피조물을 결정하고 피조물은 창조자를 정의한다. 요게 포인트 같아, 이번 주 말씀의 포인트. 그래서 요것을 알면 아마 더 이상 저희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지는 않겠죠. 네. 예, 서순진의 포인트가 뒤로 왔습니다. 하여간 우리 범구 형제 오랜만에 같이 함께 했어서 좋고요.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신선해지고 그러니까 범구 형제는 옥토예요. 범구
김구 형제가 없이 우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와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본인이 하여간 군생활 그래가지고 번구 형제가 오는 주는 좀 일찍 예 해가지고 항상 늘 번구를 네. 번구 형제를 7주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벌써 44분 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좀 가벼운 분위기야. 굉장히 재밌었죠? 번구 형제도. 네. 예. 재밌었어요. 그죠? 네. 예. 하여간 번구 형제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번구 형제가 있으니까 병구 형제는 늘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다음번에 7주 후에도 우리 만나는 거죠? 네. 예. 너무 좋아. 하여간.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46번째 예 시간을 그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참신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